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오늘의 촬영은 자동차 한 1000km 정도 탔거든요. 좀 넘었을려나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. 네, 지금 이 자동차는 투싼이고요. 이 투싼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명확합니다. 물론 제가 뭐 많이 안 타봤지만 뭐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게요. 일단은 단점부터 이야기하는 게 빠르겠죠? 이 투싼 하이브리드의 단점, 일단은 무겁습니다. 오르막길 올라갈 때 좀 많이 무겁고요. 그래서 모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뭐 에코 모드 할 때는 되게 많이 무거운데 스포츠 모드나 또는 뭐 스마트 모드 할 때는 좀 스무스하게 잘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르막길 올라갈 때는 저는 스마트 모드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겨울일 때 12V가 방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항상 뭐 미리미리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. 튼이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아가지고 주로 사용하는 그런 버튼들만 하는 것 같아요. 버튼이 아니라서 이게 시선이 밑으로 가고 터치하고 밑으로 가서 터치하고 이런 사항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뭐 그래도 나쁘지 않긴 하지만 좀 미리 체크를 하고 운전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조금 있어요. 운전하다 보면 뭐 버튼 누르고 싶지만 뭐 차가 없거나 또는 정차일 때 버튼을 누릅니다. 저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다. 그리고 내비게이션 위치가 밑에 있어가지고 좀 단점이기는 해요. 조금 위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. 뭐 제 선택이니까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네, 지금은 가솔린 모드로 바뀌어진 엔진 소리입니다. 지금 가솔린 모드로 바뀌어졌거든요. 그래서 지금 가솔린 소리가 들릴 겁니다. 지금은 EV 모드로 바뀌어졌거든요. 그리고 전기 모드가 좀 길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하이브리드 타는 사람들만의 바램이죠. 그래서 좀 전기 모드가 길었으면 좋겠다. 그러면은 연비도 아주 나이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하이브리드는 비싸요. 아, 이렇게 비쌀 줄 몰랐습니다. 그래도 제가 하는 일이 있어서 좀 많이 아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좀 많이 세이브가 되고 있긴 합니다. 이게 저도 유튜브 찾아보면서 알아봤는데 이게 한번 고장나면은 많이 수리비가 많이 깨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조심히 항상 조심히 운전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. 아, 요런 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네요. 그리고 저는 몰랐었는데 전에는 톨비 할인이 있었대요. 근데 요런 톨비 할인을 폐지를 시켜가지고 톨비 할인이 없다고 합니다. 그리고 뒷면에 보면 방향등? 지시등? 뭐지? 뭐 아무튼 그 부분이 밑에 있어요. 그래서 다른 운전하시는 그 오너분들이 투싼이 앞에 있으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.
이 사람이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모르잖아요.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뭐 요 사이드에 뭐 깜빡깜빡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뭐 보시겠죠? 전 잘 모르겠지만 투싼 하이브리드의 장점이 뭐냐면 공간입니다. 아, 공간이 너무 넉넉해서 너무 좋아요. 뭐 일단 저 혼자 써서 뭐 그렇지만 일단은 공간은 최고입니다.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연비, 아, 이 연비가 좋은 것 같아요. 다른 지인들한테 물어봤는데 뭐 잘 나와야 뭐 8, 뭐 9 또는 7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15였나 16이었고 최고가 20이었던 것 같아요. 어떤 분은 뭐 그 이상이 있다고 하긴 하지만 이거는 운전의 습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연비가 좋다!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승차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, 저는. 뭐 이 정도면 뭐 감지덕지죠. 뭘 더 바라겠습니까? 뭐 욕심 나면은 솔직히 국산차 안 타죠. 외제차 타죠. 국산차 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, 사람들이.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산의 장점은 AS인 것 같습니다. 현기차는 AS. 방직턱 넘을 때,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방직턱 넘을 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. 덜컹하는 느낌이 안 느껴져서 좋은 것 같아요. 전기 모드 되면은 조용합니다. 너무 조용해가지고 이게 가는 건지 뭐 서는 건지 모를 정도로 조용합니다. 이거는 옵션의 차이가 있긴 있지만 제 옵션에는 긴급 제동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한번 사고 날 뻔했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줘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큰 사고 면했습니다. 하이브리드의 장점이 차량 막힐 때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공회전이 안 돼가지고 공회전? 아무튼 저절로 전기 모드로 바뀌집니다. 그래서 요거를 충전해 주는데 충전하고 가고 충전하고 가고 충전하고 가고 그래서 기름을 덜 먹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속도가 한 제가 알기로는 60인가? 60km 정도가 EV 모드가 되고 그 다음 60이 넘어가면은 가솔린 모드로 바뀌어지기는 해요. 근데 뭐 타다 보면은 뭐 저절로 EV 되다가 또 뭐 가솔린 타다가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나쁘지 않다. 그리고 시야도 너무 넓어요.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가지고 시야가 탁 트여서 운전하기가 딱 좋습니다. 그리고 SUV의 장점이 또 있다면 역시 트렁크죠. 트렁크도 넉넉합니다. 뭐 제가 혼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. 친환경에 관련된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투싼이 마지노선인 것 같은데 다른 뭐 윗등급 차들도 하이브리드가 있긴 있는데 이런 친환경 할인에 관련된 거는 투싼이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마지노선을 받았습니다. 이 공용주차장 할인도 있다고 해요. 근데 저는 아직 공용주차장을 이용을 안 해봐서 뭐 정확하게 이제 말은 못하겠지만 50% 정도 감면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하이브리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운전 습관인 것 같습니다. 저절로 방어 운전도 하게 되고 속도도 일부러 급 출발보 급
멈춤 이런 걸 안 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하이브리드가 되게 예민해가지고 그런 거에 취약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저절로 운전 습관이 좋아지고 있다. 한번 사고 나면은 되게 비싸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운전 습관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1000km 넘어서 이제 느낀 결과는 대략 이 정도입니다. 이제 타다 보면은 뭐 더 느끼겠죠. 장점과 단점이 더 명확해지긴 하겠지만 일단은 타본 결과 좋습니다. 뭐 뭐든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. 뭐 이 돈이면 뭐 사고 이 돈이면 뭐 사고. 저는 그런 욕심이 없어서 만족합니다. 아무튼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. 주유하러 이동해 보겠습니다. 네, 지금 기름도 많이 없어가지고 기름도 한번 넣으러 이동해 보겠습니다. 짠, 주유 다 했고요. 뭐 희한하게 기름 부분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. 아무튼 저는 잘 도착했습니다.